우리가 지금 진행하는 게, 요, 라떼판다로 제어부를 하고, 그 제어부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웹페이지에, 웹페이지를 사용하는 걸로. 그리고 이제, 이 NMR 쪽은 NMR 센서라고 부르자. 좀 쉽게 쉽게 가려고. 얘기가 진행돼요. 그러면 앞으로. NMR 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꽉 막히거든요. 근데 그냥 센서야 라고 생각하면은 얘기가 앞으로 진행이 되죠. 그래서 요 IoT는 저절로 되는 거고, 그 요거는 이제 요 송수신이라든지 또는 아주 정밀한 조절 이런 게 NMR하고 많이 가까운 드론이라고 그러죠. 쿼드콥터. 그거를 이제 곧 도입하려고 그러거든요. 좀 재미도 있어야 되니까. NMR은 솔직히 좀 어렵고 재미가 없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IoT라는 걸 이제 시작할 거고, 요 NMR 센서에서는 요 자석이 필요한데, 요번에는 좀 다른 자석을 한번 소개하고 가는 게 좋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은 꼭 요 라스베리가 없어도 알두이노만 갖고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고요. 지금까지 얘기한 전체를. 그래서 요 할바크 마그넷이라는 걸 좀 도입을 하는 쪽으로 먼저 하죠. 요게 이제 할바크 마그넷. 할바크란 사람이 고안했어요. 그 이유는 그 입자 가속기에 하전 입자들이 가속될 때 그저 유럽에 보면은 그 CERN이라고 CERN 그 한 1조 달러 되는 입자 가속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쓰는 거죠. 즉 전자나 이런 거 전기를 띤 그 소립자가 가속돼서 지나갈 때 요 구멍을 통해서 지나가면은 얘가 이제 방향을 바꿔주죠. 얘를 어떻게 놓냐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 걸로 만든 거죠 처음에. 근데 요거 NMR에 쓰면 무척 좋아요. 그래서 NMR 센서에 쓰는 자석으로 이게 세니까 자전히. 요거 이제 보통 많이 쓰는 5mm 거든요 5mm 튜브. 요게 뭐 널널하게 들어가잖아요 요 코일까지. 그래서 요것도 좋고, 좀 더 이제 그 가운데 쪽이 자장이 균질하니까 그것만 쓰겠다 하면 좀 작은 거, 요거 부러진 거지만 그냥 쓰죠 뭐. 작은 걸 해도 되고, 요 잘 고정해야겠죠. 물론 이제 거기에는 그 코일에 대한 이제 그 고주파 회로가 조금 필요하겠죠. 이런 식으로. 즉, 캐패시터나 또는 이쪽에 이제 지금은 안 달았는데 저항이나 이런 거 좀 있으면 좋고요. 그래서 요 할바크 자석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할바크 자석은 조금 이따 얘기할 이제 그 쌍극자 자석, 다이폴 매그넷이죠. 그거하고는 좀 다르죠. 근데 이것도 결국은 다이폴이에요. 즉, 여기가 하나의 극, N극, 이쪽이 또 하나의 극, S극. 근데 이제 요 자석도, 요 자석 자체를 그 건전지, 전기회로의 기전력, 건전지를 생각하면은 그 건전지를 직렬로 쭉 연결하면 세지잖아요. 그러니까 1.5V 건전지를 5개를 연결한다. 그러면 5, 25, 25, 7.5V가 되잖아요. 전기회로하고 이 자기회로는 같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물리학자들이 보는 관점은 같아요. 왜냐면 같은 수학으로 기술이 되니까. 그래서 이것도 전기회로 같이 만약에 생각한다면 배터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얘가 자장을 위로 뿜어내면 그걸 이 다음께 오른쪽으로 틀어주고, 요게 또 밑으로 돌려주고, 또 얘는 그것도 왼쪽으로 돌려주고, 얘가 위로 뿜어내죠. 그러면 결국 얘가 N극이 되는 거고, 얘가 S극이 되니까 N극에서 S극으로 이런 식으로 자장이 구성이 되죠. 그거는 이 왼쪽도 마찬가지죠. 빨리 얘기하면 여기서 나오는 거를 여기서 왼쪽으로 틀고 아래로 틀고 또 오른쪽으로 틀어서 위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장이 흐르고,
자장을 이제 매그네틱 플럭스라고 얘기했죠. 자력선. 그래서 또 다른 자력선을 또 이렇게 흘러보죠. 그러니까 여기는 조금 이따 볼 다이폴 마그넷, 이것도 다이폴이지만 쌍극자 자석의 그 요크라고 부르죠. 그 쇳덩어리가 없죠. 그냥 자력선이 자석을 통해서 흐르니까.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칼바크 자석이라고 그러고, 디자인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외에 또 다른 이제 자석의 디자인도 있는데 그거는 못 만들었어요. 너무 어려워서, 너무 세서 조립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근데 뭐 소개는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칼바크 자석은 사실 굉장히 고가의 모타에 쓰죠. 그 모타에서는 NMR처럼 자장이 극히 균질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거 이제 칼바크 자석이고, 요걸 하면 실물이니까 뭐 제조 스위치 키고, 요게 이제 홀 프로브인데 HALL 요거 만들어 보는 것도 알두이노로 만들면 재밌을 것 같아요. 물론 요거는 이제 커머셜 돈 주고 사는 거지만, 요거는 이제 일반 검색에서 가우스 메타, GAUSS 메타 이렇게 찾으면은 금세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적당한 가격의 걸 구입하면 되겠죠. 요 가격이 제가 좀 기억이 안 나요. 좀 다시 한번 보고 좀 찾아가지고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요걸 이제 요 자장, 우리가 쓸 자장의 영역에 갖다 대면 이 첨가우스, 근데 이제 방향이 맞아야 되니까 5000가우스 더 방향을 맞춰가지고 그러면 6000, 7000, 8000 여기 이제 방향이 요 홀 탐침 프로브의 면하고 이 자장의 방향하고 직각이 되게 나와야 되니까, 그걸 하려면 사실 요 세 축으로 움직이는 테이블이 있어야 돼요. 그게 제가 누굴 빌려줘가지고 지금 여기는 없는데, 그러니까 요 알두이노 같은 거 쓰면 되겠죠. 써가지고 그저 모타 세 개를 주로 이제 스텝 모타, 정밀하게 움직이는 스텝 모타를 써가지고 얘를 매달면 그게 정확하게 이렇게 움직이면서 잴 수 있게 하는 거. 지금 누굴 빌려줘서 지금 여기 없어요. 가져오게 된 것도 한번 소개를 할게요. 그래서 요걸 제대로 그렇게 재면은 제 기억에 한 1테슬라가 좀 넘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충 재면은 뭐 이렇게 뭐 8천 정도. 근데 이제 요건 조금 여담인데, 요 자석들 만들 때 중국제를 썼어요. 근데 나중에 굉장히 고생하다 발견했는데 그게 아주 심한 짝퉁이다. 얘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용을 못하고 이제 여기서 잠시 중단이 되고 딴 거 하느라고 아직 시작을 못했는데, 오래전이죠. 그 자석을 좋은 걸 사야 되고, 이제 이렇게 모양을 이제 사다리꼴로 자르는 거는 뭐 요즘 그 와이어 커팅이라고 있더라고요. 그 와이어 커팅으로 잘라요. 아주 정밀하게 잘라지니까. 그러니까 좀 비용이 좀 들죠. 그리고 예를 들면 요 사다리꼴을 잘라내려면 이거보다 큰 거를 잘라야 되니까 좀 큰 걸 사다가, 큰 자석 재료를 사다가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자석 재료 자체가 지금 굉장히 그레이드가 올라갔어요. 더 세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보다 훨씬 강한 자석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또 다른 얘기죠. 네. 일단 이제 이런 게 있다는 걸로 이제 생각이 나가지고, 생각났을 때 안 하면 또 한없이 미뤄지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좀 얘기를 하고 지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요즘 자석 시뮬레이션 모사하는 걸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NMR을 구성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못생긴 제 손이 가려가지고. 그럼 이제 코일도 이제 안으로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구부려가지고. 이 정도가 아마 요 칼바크 자석에 대한 얘기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려는 얘기는 요 아트메 스튜디오 요거죠. 그래서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 센서, 방금 본 센서, 센서가 있으면은 그거를 이제 제어하는데 라스베리 알두이노가 같이 쓰는 거 이전에 그거는 라스베리가 그 그림을 보면서 얘기하죠. 켜놓고 해야 돼. 켜놓고 다시 또 켜야 되네. 이런 시간을 좀 줄이게 제가 각본을 짜야 되는데 언제나 각본하고 이제 좀 달라져요. 그야말로 대본을 읽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 그냥 작은 대로 할게요. 요 알두이노 갖고 여기는 이제 화면에 같이 넣기 위해서 짜고 라스베리 제로로 이제 갖다 놨는데 얘를 마스터로 하고 알두이노 이런 거를 슬레이브로 해서 하는 그 구조는 아직 못 가고 있잖아요. 그 대신 이제 라스베리 쪽에 그 웹페이지로 유서 인터페이스의 절반 정도로 지금 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방향으로 갈 거예요. 조금 그래서 자꾸 제가 이렇게 중간에 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 방향이 방향을 잊어버릴까봐. 그리고 그렇게 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이걸 따로따로 하면은 정말로 평생에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말하자면 초등학생은 이 정도 보드로 하고 중학생은 이 정도 암칩 쓰고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해서 대학생은 진짜 M4 같은 그런 거 쓰고 물론 꼭 이걸 쓰는 건 아니에요. 지금 그것도 가장 적절하고 가격이 좋은 그 보드들을 지금 찾고 있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좋은 예죠. 이런 보드. 그래서 그런 과정, 그 말하자면 접근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요 영상이 삼박하지가 않고 조금 이렇게 좀 시간이 끌리고 좀 그러는 거는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얘기를 하고 요거 하고 다시 한번 시간 되는 김에 얘기를 하자면은 그렇게 같이 넣으면 되겠죠. 요 자석하고 요 자석에 레이더로 치면은 안테나에 해당하는 코일이 이제 요 NMR 튜브에 시료가 들어가서 이렇게 자리하면 되겠죠. 웅성하지만 하여튼 그런 형태라고 전체 그림을 그리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카메라가 켜진 김에 몇 번 얘기했지만 송신을 할 때 레이더처럼 이 안테나 즉 고주파 코일에 그냥 코일이죠. 근데 우리가 고주파를 흘려주니까 그때 이제 증폭기가 필요하니까 그때는 또 고주파 증폭기가 필요하잖아요. 그건 아마 요 정도 수준으로 아마 파워가 맞지 않나. 그 파워에 대한 계산이나 이런 것도 또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화학 분석할 때는 자장을 고르게 하기 위해서 요런 채널이 많은 알두이노죠. 그런 아주 채널이 많은 디지털 투 아날로그 컨버전 그런 걸 좀 또 해야 되고요. 이 정도면 아마 전체 얘기를 어느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곧 이어서 요 알두이노에서 했던 이거죠. 제가 이제 초딩 버전이라고 얘기하는 알두이노 우노로 할 수 있는 거를 조금 더 하다가 전번 영상에서 얘기했던 대로 아트멜 ARM 칩으로 넘어가서 요거죠. 듀에 모드 이미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저 ADC 수신 쪽에 디지털 변환하는 거 하다가 또 펄스 프로그램 하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정밀도 말하자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빠르고 정확하게 하는 쪽으로 자꾸 가기 위해서 결국은 이렇게 아트멜 스튜디오 또 사용하게 된 거죠. 거기서 이제 제일 기본적인 그러니까 보드 자체로는 다시 또 요 알두이노 우노
이런 간단한 걸로 갔다가 다시 또 올라가야죠. ARM 쪽, ARM 쪽으로. 그런 방향으로 이제 좀 왔다 갔다 하는지만, 요건 뭐 사실 처음 쓰니까 좀 쉬운 걸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요, 조금 또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도. 그래서 그거는 실무적인 거 잠시 후에 얘기할 때 또 언급하고, 그걸 어떻게 극복하나 하는 것도 좀 찾아보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화면에 있는 거는 요 실무편을 위해서 일단 그동안 쓰던 알두이노를 아트멜 스튜디오로 가져가는 거, 바로 전에 설치했었죠. 아주 쉽게 그걸 먼저 하도록 하죠. 그러니까 그동안 쓰던 것 중에 제일 쉬운 거. 그래서 현재 돼 있는 거는 그 블링크라는 거, 요 LED 켰다 껐다 하는 거, 아주 느리죠. 1초마다 켰다 껐다. 이걸 이제 우리 펄스 프로그램이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일단. 그리고 이제 이쪽에 방금 전에 얘기했던 할바크 자석, 할바크 마그넷에서 그냥 뒀어요. 왜냐면 지금 이걸 우리가 이제 센서라고, NMR 센서다 그렇게 부르기로 했으니까, 그거의 요체는 자석하고 요 코일이잖아요. 그래서 요 코일하고 요 안에 이제 치료가 있다고 가정하고, 물 같은 거. 요 알두이노 가장 간단한 요게 요런 펄스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펄스를 만들어내고, 다음에 요 DDS에 연속 파형하고 섞어서 그 펄스 고주파, 고주파 펄스죠. 고주파 펄스를 요 코일로 준다. 물론 조금 증폭은 해야겠죠. 그래서 그 얘기도 전번에 조금은 했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NMR이 구성이 되는 거예요. 일단 송신 쪽이. 그 다음에 이제 그걸 ADC, 즉 디지털로 변환해가지고 일로 가져오면 되는 거죠. 현재는 이런 라스베리 같은 거가 없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냥 얘 혼자서 한다. 그래서 이제 알두이노 요 반짝이 있는 거 프로그램 뭐 늘 하던 거지만 켜는 거부터 할게요. 켜놓지 않고. 여기 그러니까 요 맨 왼쪽에 화일, 여기서 예제에서 베이직, 가장 간단한 거, 거기서 블링크, 깜빡이는 거, LED를 깜빡이는 거. 요게 아주 초보적인 펄스 프로그램이죠. 이거 별걸 다 할 수가 있잖아요, 사실. 근데 문제는 요걸로 이제 열어놓은 거죠. 열어놨으니까 그 문제는 신속하고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러니까 한 뭐 1000분의 1초 이 단위로 그냥 보통 IoT 이런 걸 하는 데는 뭐 지장이 없는데, 우리 이제 갖다 붙이는 센서가 NMR 센서니까 좀 빠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마 대충 한 100만 분의 1초 안에서 아주 정확하게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거 하기에는 요 알두이노 명령어들이 여기 워낙 많은 그 저 기계어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느리고 또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오실로스코프로 보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현재 쓰는 거는 조금 이게 상용으로 파는 게 아니라서 좀 정확하지, 그러니까 빠르지가 않아요, 이 스코프 자체가. 그래서 아주 예쁘게 잘 나오는 것 같은데,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근데 요거를 이제 조금 더 빠른 오실로스코프 상용, 그러니까 돈 주고 사는 거, 좀 비싼 거, 여기다 이제 그것도 가능하면 이제 아날로그, 이렇게 디지털 말고 아날로그로 연결하면, 전번에 본 것처럼 이게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이 켜져 있는 부분이 좀 더 길어졌다 짧아졌다, 아주 그 짧은 시간에 불안정하고, 또 일단 뭐 100만 분의 1초 이하로 가지를 않으니까 그것도 이제 안 되고 그러죠. 그래서 요 알두이노 스케치를 쓰는 거는 이제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 자체를 폄하하는 건 아니고, 이거 만들느라고 굉장히 고생했고, 이걸 통해서 들어가는 게 요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배우는데, 심지어는 초등학생이 배워도 배울 수 있게 돼 있죠. 그래서 요거 자체는 좋은데, 그리고 하시라도 뭐 새로운 거를 시도할 땐 여기서 하는 게 빠르죠. 빠르고 좋죠. 편하고 쉽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그게 익혀지면은 요 아트메 스튜디오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즉 로우 레벨로 가가지고 아주 빠르고 신속하게 움직여야 우리가 원하는 NMR 센서 요런 걸
제어하고 거기서 신호를 받고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요 쉬운 거 아두이노 스케치하고 아두이노 우노 제일 간단한 거 요거를 아트멜 스튜디오로 옮기는 걸 먼저 좀 하죠. 그게 이제 순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아트멜 스튜디오도 켜놓지 않았어요. 이거 켜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여기 뭐 요 7 요래 가지고 여기 가장 최근 거 이것도 이제 전번에 설치하는 걸 했지만은 그냥 클릭 몇 번 하면 되잖아요. 그 몇 달 전만 해도 뭐 등록을 해라 굉장히 귀찮게 울었어요. 근데 싹 없어지고 그냥 클릭 몇 번이면 되게 이렇게 바꿨더라고요. 그게 아마도 뭐 이쪽 요 알두이노하고 이제 경쟁이겠죠. 어떻게 보면은 저는 ARM, ARM하고도 경쟁이 있을 거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사용자를 위해서 하여튼 편하게 해주고 있죠. 지금 이제 우리가 요 오른쪽에 있는 요 알두이노 스케치 요거를 요 로우 레벨도 할 수 있게끔 하려면은 요로 갖고 와야 되니까 아트멜 스튜디오로 여기서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열어보죠. 글씨가 작은데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크게 하면 이게 좀 더 번잡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커서 움직이는 거를 잘 보면은 어차피 직접 해봐야 되니까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뉴 프로젝트 하니까 그냥 요 알두이노 허라고 나오네. 요게 최신 버전의 강점이죠. 그래서 요거를 열죠. 그러니까 뉴 프로젝트에서 그냥 알두이노 열면 돼요. 오케이. 그랬더니 스케치 파일을 넣어라. 요거는 아마 찾아서 우리가 쓰는 지금 현재 이 스케치 파일 안빡이는 거 그게 어딨냐 그 얘기죠. 그래서 여기 찾아보는 거 클릭하니까 뭐 딱 나오네요. 그대로 요게 바탕화면에 일단 내가 했나 보네요. 일단 거기가 있는 거 일단 열죠. 뭐. 클릭해서 열기 하고 프로그램 여기 전에 했어서 그냥 또 나오는 것 같은데 요 글씨가 작지만 요 알두이노 IDE 패드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이 프로그램 이 오른쪽에 있는 이 프로그램이 우리 C에 어디 있냐 C 드라이브에 그 얘기죠. 근데 맞게 된 것 같아요. 프로그램 파일에 X86 거기 알두이노라는 폴더에 지금 설치가 돼 있죠. 요 오른쪽 요 스케치 프로그램이 다음에 보드는 지금 쓰는 내 거는 와이파이가 달린 거예요. 근데 이제 우노 버전이니까 갔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칩은 아트메가 428P 요게 만약에 이렇게 안 나오면은 요 오른쪽 클릭해서 고르면 되죠. 여러 개 나올 테니까. 그래서 오케이. 그럼 이제 요 아트메 스튜디오가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드는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뭐 알두이노 코어를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요쪽에 코어죠. 아까 우리가 컴파일은 보여주지 마 하고 껐던 그런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요 알두이노.h 요거를 포함시키는 거 그거 하나 들어가 있는 게 다른 것 같아요. 나머지는 같아요. 이 오른쪽 스케치에 있는 거나 요 아트멜 스튜디오에 있는 거나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죠. 이제부터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는 거죠. 단 또 조금 이따 보면은 요 C 언어 중에 어떠한 오퍼레이터는 이 알두이노 스케치에서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따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거나 웬만한 거, 즉 이 IDE를 쓰는 건 거의 다 아트멜 스튜디오로 해도 된다. 근데 좋은 거는 그거를 거기에 이제 알두이노 측에서 준비한 많은 그 프로그램들 그런 것들이 도와주는 것들이 여기에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알두이노를 이제 제대로 좀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기회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요 스케치에 있는 요 코드를 알두이노 코드를 아트멜 스튜디오로 가져왔으니까 그거 이제 컴파일 비슷한 거죠. 빌드 해야겠죠.
요거 빌드 클릭하면 빌드 솔루션. 그래서 그 글씨가 작지만 빌드 석시드, 빌드 성공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컴파일 비슷한 걸 했으니까 요거 이제 요쪽 보드, 우노 보드죠. 우노 보드가 이제 내 거는 요 와이파이가 좀 달려 있어서 요건 지금 안 쓰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 우노 보드에다 업로드 시키자. 그러니까 이전엔 스케치에서 업로드 했는데 요번엔 아트메 스튜디오에서 업로드 하자. 그러면 여기 툴스, 요 툴스에 가서 외부 툴, 익스터널 툴 별로 가서 클릭 하면 이런 화면이 팝업이 되는데, 제목을 이거 한번 해봤기 때문에 이제 들어있지만 이렇게 제목을 타이틀 뭐 마음대로인데, 뭐 요 우노 보드에다가 이제 업로드 할 거니까 업로드 투 우노 이렇게 제목을 했고, 요 커맨드 명령어는 요 스케치 이놈이 하는 일을 자세하게 지정해야 되니까 그 설치된 파일로 가야 되겠죠. 이거 터던 건데 다시 C에 설치했을 테니까 C에 요 32비트 X86 여기로 가서 여기 보면 알두이노 설치돼 있죠. 여기로 들어가서 우리가 업로드 한다는 얘기는 요 하드웨어에다가 업로드 하는 거니까 그 중에서 하드웨어로 가서, 요즘 헷갈려요. 거기에 또 툴이 있어요. 하드웨어 업로드하는 툴이겠죠 아마. 그 툴, 지금 툴로 들어와서 또 툴로 온 거예요. 그 중에 현재 쓰는 보드는 우노니까 아직 요거는 ARM 칩이 아니고 AVR 칩이죠. 그래서 AVR을 클릭하면 그거에 대한 이제 요 실행 파일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바이너리 파일들, bin, B-I-N, 요거를 클릭하면은, 우리가 이제 업로드 하는 게, 요 스케치에서는, 이게 빨리빨리 안 움직이네요. 이렇게, AVR dude done. Thank you 이렇게 나오잖아요. AVR dude라는 놈이 하니까 여기에 우리 바이너리 파일 중에 그게 있어야 되죠. AD니까 AVR 여기 있네. AVR dude 여기죠. 요거랑 같은 거죠. 그래서 그거를 열어라. 요거 이제 아규먼트는 이쪽 도움을 받아야 돼요. 이것도 해놓긴 했지만 다시 한번 보는 게 좋으니까. 그럼 뭐 나 혼자 한 거니까. 이게 요거 할 때 처음에 요거 다시 한번 기억하죠. 환경 설정 파일에 환경 설정 가서 요거 컴파일 과정을 보여줘라 하는 걸 우리가 요거를 껐잖아요. 그래서 업로드 과정만 보여주는 걸로 지금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업로드 된 거는 지금 안 나왔었고, 다시 한번 해보죠. 컴파일 앤 업로드 화살표 하면은 컴파일 지금 하고 있지만 아무것도 안 나와요. 우리가 그 표시되는 거, 그 까만 창에 표시되는 걸 껐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업로드 하는 것만 나오죠. 그래서 그거가 이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 쭉 올라가 보면은 이렇게 업로드 할 때 프로그램 공간은 942 바이트를 썼고 2%다. 그 다음에 전역 변수는 동적 메모리 9바이트를 썼다. 뭐 이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이런 디렉토리에 있는 뭐 이런 파일들을 썼다. 이게 좀 길어요. 길어서 할 수 없이 이렇게 쭉 뽑아가지고 여기 보면은 AVR dude라고 나오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 해야 되는데 이것도 길어서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할 수 없이 쭉 올려가지고 요 커서를 맨 뒤까지 가지고 와가지고 잘 모르겠으니까 다 카피를 하죠. 전부 다 어디냐면은 요 AVR Dude라는 거 여기 요거 다음에 마이너스 CC 이걸 다 카피해가지고 요거 할 때 이게 또 오른쪽 클릭해가지고 카피가 안 되니까 자판에서 컨트롤 C로 카피해가지고 뭐 요런 메모장 같은 거 아무거나 뭐 헷갈릴까봐 미리 해놨는데 갖다가 이렇게 다름 옮겨서 써야 돼요. 옮겨가지고 여기 보면은 우리가 아 이거 통째로 다 했나 보네. 요 마이너스 CC 있는 그 부분만 가지고 가려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쭉 해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요 뒷부분은 이제 요것도 디렉터리 말하는 거니까 뭔가 딴 거고 요 앞에도 디렉터리 얘기하는 거니까 요 내용만 요 마이너스 CC 하는 거 요거만 여기서는 이제 오른쪽 클릭해서 카피해도 되죠. 복사해가지고 그거를 치우고 여기다가 카피하는 거죠. 요 아규먼트에 그러니까 카피해가지고 페이스트 하면은 지금 페이스트 하는 동작은 요 돼 있으니까 안 할게요. 페이스트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역시 오른쪽 클릭해서 요 붙여넣기 요거 한 다음에 몇 자를 좀 더 써놔야 되는데 붙여넣고 맨 뒤에까지 이제 커서를 옮기면은 여기까지 들어오죠. 아이고 여기 잘해야 돼요. 붙였다고 생각하고 치면은 틀리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놔야 돼요. 따옴표 달라 요거 요 앞에 지금 커서가 있는 위치까지 아 여기 잘 보일까 모르겠네요.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뭐 돋보기 같은 걸 확대해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돋보기까지 갖다 놓으면 너무 정신없어가지고 여기 요 따옴표 달러 이전까지 나오거든요. 그 뒤는 내가 이제 타이핑해서 넣은 거예요. 요 부분은 그래서 그 타이핑해서 넣은 부분이 지금 요 그냥 워드패드는 하나 써먹었으니까 여기서 또 파일 새로 열면 이게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노트패드 플러스 플러스라는 걸 그냥 썼죠. 이렇게 그래서 미리 타이핑을 여기다 해놨어요. 따옴표 달러 가로 프로젝트 디렉토리겠죠. DIR 디버그 백슬러시 달러 타겟 네임 점 헥스 뭐 헥스 파일을 어떻게 해라 그러는 것 같은데 요거를 요런 노테이션 요 대문자 썼다가 소문자 썼다가 대문자 썼다 이런 건 이제 뭐 카멜 노테이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낙타 봉우리처럼 대문자가 톡톡 튀어나오니까 낙타 표기 카멜 노테이션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하여튼 잘 모를 때는 그냥 똑같이 하는 게 최고죠.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카피해 가지고 붙이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직접 타이핑 해도 되고 타이핑 잘하는 사람들은 자신 없으면 이렇게 딴 데다가 타이핑 해가지고 띄워서 붙이는 게 좋고 왜냐면 확인을 할 수가 있으니까 타이핑을 딴 데 하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오케이 하면은 이제 업로드 할 준비가 된 거죠. 그래서 이번엔 이 툴스 이거 얘를 클릭하면은 내가 방금 정한 업로드 투 우노 이게 여기 떠요.
내 툴을 하나 만든 거지. 그래서 요거를 하면은 요거 하기 전에 사진을 좀 보죠. 요쪽 부분, 요쪽 부분이 이제 업로드 될 때 이제 TXRX 요쪽 그 USB로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게 여기 표시가 되니까 요쪽을 좀 봐야 돼요. 요쪽을. 그래서 요거 다시 툴스, 내가 만든 툴 업로드 투 우노, 요거를 클릭하면은, 클릭하기 전에 저 불을 잘 보고 있어야 돼요. 음세되니까 클릭하면은 요 불이 막 번쩍번쩍 커져. 지금 보내고 받고 막 했다 그 얘기 같아요. 요쪽 요 328의 P 요 칩에다가 된 거예요. 그럼 그래서 이제 불이 들어오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껐다 켰다 1초씩 하는 걸 지금 갖다 해본 거니까. 이제는 그 이렇게 이제 알두이노가 하는 거는 스케치가 하는 거, 그러니까 요거죠. 요 스케치가 하는 거는 이제 요 스케치 쓰면 아주 쉬운데, 우리가 더 많은 C 언어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이제 마크로 또는 또 어셈블러 이런 걸 쓰기 위해서, 특히 이제 C의 오퍼레이터 중에 그 C가 원래 그 저 IBM에서 유닉스 만들 때 그때 이제 유틸리티 언어라고 했잖아요. 뭐 그게 목적인지 딴 목적에서 그걸로 왔는지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게 상당히 자세하게 잘 돼 있는데, 거기 있는 어떤 오퍼레이터, 일부 오퍼레이터는 요 알두이노 스케치에서 안 되더라고요. 컴파일이.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이렇게 일단 아트메 스튜디오로 가져오면은 이제 우리가 뭔가 할 수가 있겠죠. 하다가도 이제 안 되는 게, 요 알두이노에서 안 되던 것들은 이쪽에 와서 새로 우리가 또 넣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니까. 방금 한 걸 보니까 또 이 화면을 제 영상이 가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좀 잠시 하고 다시 이거 마무리 짓도록 하죠. 방금 얘기했던 게 업로드 할 때 이쪽 USB를 통해 가지고 우리 컴퓨터로 주고받는 게 이쪽 불, 요 LED가 번쩍번쩍하면서 이제 표시가 되니까 여기를 좀 잘 보자 이제 그 얘기였는데, 오른쪽으로 옮기면 또 내 영상이 가로막아서 이렇게 해야겠네. 그래서 요 툴스에 이렇게 하면 또 하면서 동시에 볼 수가 없네요. 위로 띄워야겠네. 그래서 툴스에 우리가 만든 툴 업로드 투 우노 요거를 다시 하면은 여길 잘 봐야겠죠. 업로드가 되나. 업로드 불이 번쩍거렸죠. 그제 되나 보네. 불도 끄고 이제 요거 불 보이게 하려고 했는데 아주 잘 보이진 않네요. 예.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우리가 송신이나 수신이나 아마도 우리가 초딩 버전이라고 얘기하는 요 간단한 우노 갖고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상당히 로우 레벨로 가서 뭐 별걸 다 해보는데, 예를 들면은 그런 거죠. ADC 할 때도 그냥 단순하게 하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이제 딱 해 그런 온다든지 또 그 범위는 이렇게 해 하는 거, 저기 그 디퍼런셜 인풋 같은 거, 그러니까 싱글 엔더하고 디퍼런셜 그것도 구분해 가지고 좀 해야 될 것 같고, 또 옵셋, 그러니까 얘가 0볼트가 어디가 있나 그런 거, 신호의 0볼트가 어디 있냐 하는 거, 그런 것도 좀 정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좀 ADC도 상당히 완벽하게 해야죠. 근데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 하면서 또 예를 들면 요
USB로 어떻게 우리 PC하고 왔다 갔다 하나라든지 또 인터넷도 어떻게 하나 그런 거로 쫙 연결이 되기 때문에 송신하고 수신, 우리가 NMR 하면서 송신하고 수신을 몇 가지 건드리면 거의 사실 거의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켜기로 하고 또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죠. 잠시 사진들은 내려놓고 파일도 내려놓고 오실로스코프도 내려놓고 노트패드, 이건 노트패드 플러스 플러스라는 것도 이거는 찾아서 설치하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여기서 이제 대부분은 이제 어떤 언어가 됐든 우리가 그 모양을 이제 쉽게 볼 수가 있으니까 필요한 것 같고. 저번에도 역시 그 구독하고 의견 부탁드리고요. 30분 안에 좀 밀어넣으려고 하는데 결국 그것도 조금 지났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 다음번에서부터는 이제 이 NMR을 위한 송신과 수신을 진짜 본격적으로 할 수가 있게 됐죠. 로우 레벨에서 아주 빠르고 정확하게 몇 번 얘기했지만 아주 빠르다는 건 이제 100만 분의 1초 이하, 그러니까 나노세컨드에서 맞춰서 적어도 100만 분의 1초까지는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게 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죠.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초딩 버전에서 점잖게 하는 이제 버전 1-1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1.1. 1.2는 이제 펄스 프로그램을 쓰는 거고.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해야 돼요. 할 수 없이. 그리고 이제 그 얘기했던 대로 이제 IoT 중에서 그 드론이라는 거, 그죠. 쿼드콥터죠. 그게 이제 모터도 막 움직이고, 그거를 다른 사람이 해놓은 걸 보니까, 마이크로 세컨드, 100만 분의 1초 단위로 정확하게 해야 걔가 밸런스는 잡으면서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정밀도도 이제 우리 비슷하게 따라오고 있고 또 송신 수신 뭐 이제 리모트 컨트롤 해야 되니까 송신 수신 들어가고 또 뭐가 있을까요? 추가되는 건 이제 가속도계도 있어야 되고 그런 이제 그래서 이제 드론이라는 건 이제 뭐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 그 이제 정밀도나 이제 구성 요소가 이제 NMR하고 비슷하게 따라오니까 그게 이제 흥미도 있고 또 쓸모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게 이 저 그 마이크로 컨트롤러 프로그래밍 하는 데서는 이제 좀 제법 고수들이 하는 거니까 하수가 하는 게 아니고 참조할 가치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이제 흥미롭고 재밌는 거고 쓸모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IoT에다 이제 우리 NMR 센서를 닮은 그게 이제 NMR이니까. 그래서 비슷한 걸 좀 재미난 것도 좀 하나 더 하도록 하죠. 여기까지 하고요. 수고 많으셨고, 감사합니다.